1982년 1월 30일 서울 양평동 해태제과에서 해태 타이거즈가 창단합니다. 성난 호랑이를 심벌 마크로 한 해태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9번 우승 신화로 호남민들의 소름을 달랜 해방구였습니다. 요즘도 들리는 이 응원가인데요. 챔피언스 필드에서 넛땜시 살아야라고 외치는 팬들에게 타이거즈는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이 시국의 해방구이자 분출구입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는 타이거즈와 함께 42년 전 함께 출범한 프로 원년 구단에 맥을 잇는 팀들이 1993년 이후 31년 만에 함께 출격합니다. 이 왕좌의 다툼의 가장 우렁찬 소리는 바로 성남 호랑이의 으르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뉴스7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뿌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그의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향기 찌우치고 새낮 같은 발톱으로